은평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일 롯데몰 은평점 야외 광장에서는 은평구와 은평소방서, 은평경찰서 등의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테러 발생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 참여자들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하에 임시대표소를 설치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등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재난복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는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